왜 그래? 말 좀 해봐. 진짜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? 아니야, 거짓말이야. 누가 그래? 아니야. 정말 그것 때문에 그래?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그냥 가는 거야? 나보고 어떡하라고.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. 아니라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우리 어디로 갈까? 어디든지 빨리 가자. 난 자기랑 같이 가면 어디든 상관없어. 그래? 그래도 어디가 제일 가고 싶은데? 우리 바다 가자. 나 갑자기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. 바다? 아, 바다라. 그래, 좋다. 응? 가자, 가. 가면 되지. 아, 진짜? 진짜 가는 거야? 아, 어떡해. 자기랑 단둘이 바닷가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. 우리 해 뜨는 것도 꼭 보자. 알았지? 나 자기한테 선물할 거 있는데.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자기야, 뭐 하세요? 누구세요? 저한테 자기라고 하시는 분 누구시죠? 저는요,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인데요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 이쁘고 착하고 귀여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나요? 이상하다. 그럼 저 맞는 것 같은데요? 이상하네. 그 사람은 제 바로 등 뒤에 있는데요. 정민아,
미안하다. 정유라, 정말 미안하다. 듣고 있냐? 너 지희랑 헤어지면 안 되냐? 나랑 헤어졌으면 좋겠다.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동거했던 여자가 지희다.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난 니들 금방 헤어질 줄 알았어. 천민아, 진짜 진짜 미안하다. 나도 괴롭다. 나도 괴로워. 난 친구도 아니다. 너 술 많이 마신 모양이다. 빨리 들어가라, 임마. 천민아, 정말 미안하다. 누구야? 누구 전화야? 무슨 일 있어? 아니야. 가자. 누구 전화인데? 안 좋은 일이야? 지희야. 아, 우리 바다 가는 거 다음에 가자. 왜 그래? 누구 전화인데? 갑자기 왜 그래? 그냥 친구. 친구가 왜? 무슨 일 있대? 안 좋은 일이야? 아니, 별일은 아니고 그냥 다음에 가자.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떡해? 오늘 바다 보러 가자면 가자, 응? 가자. 아니야. 오늘은 아니야. 내가 좀 일이 생겨서. 그래서 오늘 안 될 것 같아. 다음에 가자. 다음에 꼭 가자. 그러면 안 되나? 싫어.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건데? 왜 가기 싫어진 건데? 싫어진 거 아니야. 그냥. 그냥 오늘은 안 될 것 같아. 약속할게. 다음에 꼭 가자. 다음이 어딨어? 가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러는 거지. 왜 그래? 내가 귀찮아? 나 오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거 알면서 나보고 어떡하라고. 나 갈 데도 없단 말이야. 너 너 내가 진짜 첫 남자였니? 뭐? 지금 그걸 왜 묻는 건데?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.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? 거짓말한 거 진짜 없냐고. 왜 내 말을 못 믿어? 그래, 없었어. 내가 거짓말하는 거 같아? 아니야. 솔직하게 말해봐. 너 내가 처음 아니지?
누가 그래?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이러는 건데? 너 나 못 믿는 거야? 넌 끝까지 거짓말 하는구나. 아까 그 전화 세영이었다. 왜 나한테 거짓말하니?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. 난 그게 싫어, 네가 거짓말한 게. 그래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래서 싫어졌어. 그래서 내가 싫어? 싫어졌어? 내가 언제 네가 싫다고 했어? 가기 싫다고 했지? 내가 처음이라 그랬는데 왜 못 믿어? 너 지금 나 못 믿는 거네. 이제 나 만나는 것도 싫어지겠네. 그러다 보면 우리 안 만나게 되고 그럼 끝나는 거네. 그게 지금 큰 문제였네.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? 그런 게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도 별반 다를 거 없는 남자네. 그런 거네. 넌 나한테 거짓말했잖아. 나한테 그게 중요해. 왜 거짓말을 했어? 그냥 내가 처음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되잖아. 가. 그럼 가라고. 가라고 이 개새끼야. 가! 가! 봤으면 내가 처음 아니었으면 네가 나 좋아했겠어? 얘기하는데 어디가? 가자는 대로 가주고 자자는 대로 자주니까 이제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여? 그래? 헤어지고 싶으면 곱게 헤어지고 싶다고 말해. 내 입에서 딴 남자랑 잤다는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어? 그렇게 듣고 싶으면 해줄게. 해주면 되잖아. 나 세영이랑 잤어. 사랑해서 잤고 너보다 수백 번 수천 번 더 잤을걸? 어때? 들으니까 속 시원해? 너도 나 사랑해서 잤잖아. 좋았잖아. 내가 너랑도 자고 네 친구랑도 잤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 더러워지니? 그래? 그만하자. 난 그냥 사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. 처음은 중요하지 않아.
같은데 지희야.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들었다는 게 더 힘들어. 그게 진짜인지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야. 나도 보러 갈 거야?